네. 왔다. 밥 주세요. 뭐 먹을까요? 커피. 맛있겠다. 이거 성장에 있는 문토스트 본점일 거예요, 본점. 이거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매운맛이거든요. 하나씩 먹으면 되죠? 네, 이게 매운맛. 이거 다 꺼내봐요, 뭐 뭔지 봐야 된다. 다 먹어. 우와! 치즈! 아. 우와, 토스트 봐봐, 여러분. 토스트 비주얼 봤어요? 왜? 우와. 미쳤다, 여러분, 이거. 네. 이건 새우, 새우예요. 이거 봐,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거 봐요. 치즈 봐봐요, 치즈. 이게 치즈예요, 여러분, 이게. 모짜렐라 치즈장. 저도 모짜렐라 맞아요. 하나 꺼내볼게요. 아무것도 안 적힌. 아. 와. 보이나? 보일라나? 어. 와. 나는 이 집이 왜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딱 한 입 먹어보고 알았어요. 이거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뻥 안 까고 우리 집 밑에 사세요. 이분이 사장님 내외가 우리 집 밑에 사는데 그 거기에 이제 3세대가 살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니, 아들, 내 이렇게 같이 살아요. 3세대가 같이 산다 보니까 그거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장사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아요. 여기다 나쁜 거 넣고 그럴 사람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토스트 하나로. 너무 맛있다. 15수평. 먹어도 먹어. 우리랑 같은 양이니까 50평. 어째서 보여주겠는 치즈 너무 많이 빨랐다. 잠깐 비타를 보세요. 미쳤다 이거 진짜 농담 아니라 여러분. 맛있어. 치즈 달로 내리고 보이죠? 와. 이건 매운맛인데 그다 안 매워요. 무슨 맛이야? 이건 별로 안 매운맛. 이건 무슨 맛인데요? 기본맛. 기본 치즈. 이건 새우 먹어봐요. 새우. 얘는 뭐지? 어머나! 이거는 케첩 들어갔나 보네. 어머. 이거는 오! 치즈 봐봐. 새우야? 그냥? 새우도 크다. 와 크다. 많네 안에 새우가. 눈만해요. 3만원치 이렇게 많아? 이게 3만원치예요? 3만원치 이렇게 많아? 맛있다. 양도 많고 진짜 심각하게 맛있어요. 진짜 이성을 잃을 것 같은 맛이에요.
너무 맛있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우린 토스트 되게 많이 먹어봤잖아요. 우린 뭐 그 집의 베스트 베스트다. 지금까지 시켜 먹어본 집 중에서 베스트죠. 이 집 다음이 이제 또 삭토스트. 이상. 치즈는 요즘 못 따라가죠. 추자네 토스트는 어때요? 가성비 값은 가성비 감 맛은 추자네 토스트가 최고예요. 진짜 남김없이 넣거든. 최고야. 정말 최고야. 안 먹으면 사람 말을 못해 이거는.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건 진짜 맛있어 여러분. 무시 맛있니? 너무 맛있다. 내가 이걸 보잖아. 맨날 오락내락 하면서. 근데 여기 계란 대주시는 분도 있나 봐. 맨날 맨날 매일 와요 계란집에서. 계란집에서 매일 오고 야채 양배추 같은 것도 졸라 커요. 신선하고. 아침에 보면은 1층에 네 화장실 왼쪽이에요 오빠. 최고예요 진짜. 아침에 가면은 이제 추자니 집 1층에 문토스트 이제 차 한 대 있고 뭐 양배추 막 한 달에 이만큼 실어놓고 막 계란 30판짜리 이만큼 실어놓고 막 그래. 너무 맛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하나 먹어볼래요? 뭐야? 토스트에서 이런 맛이 날 수가 없어요. 뭐야 치즈 다티 나온 거? 근데 이거는 토스트가 아니에요. 먹어봐 맛이. 받쳐서 먹어요. 뭐 불러? 무슨 맛이에요? 온다. 치킨 맛 같죠? 양념 치킨. 양념 치킨 맛 같아요. 양념 치킨 맛 진짜 그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졸라 맛있다 이거.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게 부산에서는 진짜 유명하거든요. 이 토스트가 토스트 한번 먹으면 줄 서야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직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사장님 내외가 손님들 예전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하실 때는 자리 좀 모자꾸렸을 때는 직원을 많이 쓰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리를 잡고는 그 손님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오래 안 기다리시게 감사합니다 오래님 오래 안 기다리시게 직원을 많이 써서 이제 많이 굽는 사람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먹으려면 한 시간씩 기다렸어요. 주사 갖고. 맞아. 너무 맛있다. 오랜만 먹을까. 나 다이어트 하는데 한 개 다 처먹어버렸어요. 옛날 생각해보세요 언니.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네 개씩 먹었잖아요 언니. 10개 우리가 언니야
문토스트 시켜. 얘 미친이랑 문토스트 먹으려면 오래 걸려. 토스트 내가 구워줄게 집에서. 너 똑같이 할 수 있어 이년아 이래갖고 양배스 하고 일이 점점 커진 거예요. 토스트 식빵 사는데 이게 식빵이 20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스트를 진짜 10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드 썰하면서 그때 한참 솟아갔잖아요. 솟아. 맞아 맞아 솟았대요. 솟아갔어요. 솟아가서 막 1년도 하면서 2개 뚝딱, 2년도 하면서 2개 뚝딱, 3년도 하면서 2개 뚝딱, 4년도 2개 뚝딱, 한 개씩 남은 거였던 거죠. 한 개씩 와 많이 먹었다. 진짜 많이 먹었어요. 어떤 맛이 제일 땡겨요? 저는 방금 먹은 거랑 새우가 제일 맛있어요. 그럼 새우 먹어요 그냥. 자 이거는 남은 거는 우리 애들 먹자 같이. 오케이. 더 먹어도 돼요. 아니요 여기까지 한 거. 요거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요거는 애들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언니들 드시러 갑시다. 요거 먹으면 됐다. 알았어. 내가 일단 갖다 줄게. 커피도 안 나있어. 이유리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이유리님 2,000원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 서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진짜 맛있어요. 이 치즈 봐봐. 안 보이죠 치즈가. 아 치즈가 보이려나? 이게 지금 치즈를 이렇게 덮어놔가지고 이제 조금 식어가지고 안 늘어난다. 새우랑 양념치킨 맛. 잠깐만. 내가 봤을 때 이삭 토스트랑 다른 점은 이삭 토스트는 소스가 맛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안에 들은 내용물이 맛있는 거고. 그쵸 유보미님처럼 그때가 좀 재밌긴 했죠. 막 그 포스트잇 갖다 놓고 거기다가 씨부리는 것도 재밌었고. 또 처먹네 또 처먹어. 씨발 내가 또 처먹네. 니가 뭐 보태준 거 있어 개새끼야. 니가 이제 씹어는 보탰니 뭐 이러는 보탰니. 처먹는 거 좀 봐주면 안 돼? 처먹는 게 싫으면 안 처먹을 때 와서 봐. 알겠지? 나 가끔씩 안 처먹을 때 있어. 한 열에 한 번 정도. 바니콤님 후원 12,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언니 아니, 왜 언니 요즘 왜 점점 예뻐져요? 예뻐져요? 뭐가 달라진 거지 너무 예뻐. 체지방의 증가율 때문에 그래요. 입술 저 쉬에무라. 이삭은 그거 넣잖아. 사과잼. 여행 저는 안 가요. 키위야? 사간 줄 알았는데. 오렌지 아니까 핑크색일걸? 진리님 정답. 근데 다음 주부터 저 할 게 있어요. 옛날에 한번 하다가 재미 좀 보다가 실패한 다이어트가 하나 있는데 조금은 빼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 니라
메이플 시럽? 지금 먹고 있는 건 이거 문토스트예요. 문토스트. 고기만 존나 조직이 다이어트는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고기만 존나 조져봤어요. 안 돼요. 고기만 조지면 언젠가 거울 앞에 서 있는 최대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동아대 학생인지 지금 현직으로 아가씨로 일하고 있는 오퍼스 직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답이 없어요. 안 돼요. 응? 응? 긴급 뉴스예요. 응? 긴급 뉴스. 왜? 여러분, 긴급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응. 좀 전에 메테르몬 향수를 맡고 나한테 뽀뽀 세례를 날렸던 남자분이 미쳐갖고 경찰이 끌고 갔습니다.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그냥 경찰이 왔는데 그랬더니 와 누나 아까 누나한테 껴안고 뽀뽀하는 사람 누나 들어가고 난 뒤 미치광이에 대하고 오 나 미쳐가고 막 뛰다 했네. 감당이 안 돼서 경찰 경찰 끌려갔어. 여러분 긴급 뉴스예요. 감당 안 되더라. 베레몬 향수가 사람 하나 잡았어. 선물하신 분 누구예요? 고스텔레였나? 저분 영업방으로 고생. 우리 선물하신 분이 시정님. 시정님. 짐 싸놓고 계세요. 구치소에. 왜요? 아, 나 미쳐. 나 미쳐. 향수 베레몬 향수. 경찰이 네 명이 온 거예요. 그 경찰이 왜 안 나왔더니. 아, 나 바게트님 후원 2,500원 감사합니다. 몇천 명 끌려갈 것 디귿. 여러분 이거 뽀드였으면 여러분 많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요. 브랜드야. 발전 안 된 게 어디야. 페로즈. 페로즈 포 워먼이라고 적혀있는데. 남자를 미치게 하는 남자를 미치게 하고 싶어요. 이 향수를 뿌리면 남자가 미칩니다. 남자로 골로 보내고 싶으세요? 이 향수를 뿌리면 남자가 골로 갑니다. 남자를 유혹하는 향수, 남자를 구치소를 보내는 향수. 페로즈. 좋아요. 페로즈 for woman. 자신 없는 여성들이 당신의 남자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구치소에서 봐요. 사실은 제가 넣겠어요. 몇 개째 먹은 거예요? 지금 물어보니까. 여섯 개째 먹는 거죠. 아니네. 이 뭔 과자 같아요 이거. 어, 여섯 개 먹었네. 여섯 개. 옛날에 그냥 먹지도 않았는데. 그죠. 어. 이게 뭔가 생각 없이 먹게 돼요. 계속 까자처럼 치토스 먹듯이 그냥 자꾸 하나씩 쪼아 먹고 있어. 또 이겼어요. 어제 저기 뭘 그렇게 많이 참았는지. 뭘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래갖고 전부 다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네네.
그 이미 이제 다한 따까리 했어요, 전부 다. 기다리는 동안에. 그래갖고 많이 나온 거예요. 하나당 500칼로리씩만 잡고 이게 오류 33,000칼로리. 오늘 하루 먹을 걸 지금 먹었네. 괜찮아. 언니 저 고민 있어요. 물어봐요, 영장님. 영장이님. 철컹 향수 가슴에 뿌리고 토스트 6개 흡입 중. 우린 VIP예요, 그 PC방에. 그죠? 말해 뭐해. 우리 가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또 음료 서비스도 줘요. 우리가 있잖아요. 거의 한 달에 한 300만원씩 팔아주잖아요. 그건 그렇죠. 우리가 300만원씩 팔아줘요, 그 PC방에. 300이 뭐야? 더 되겠죠, 500 정도 팔아주면 더될 거야, 진짜? 되겠죠. 알바 두명 월급 쳤는데 우리가 줄걸요? 맞아요. 영화관에 무슨 영화를 보러 가요? 먹으러 가죠. 요즘엔 잘 남자애랑 나와요, 연락하는데 한 시간에 한 번씩 연락 와요. 어장인가요? 어장이네요. 내용을 잘 보세요. 답장을 잘 봐야 돼. 이게 어장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답장이든 간에 다 가능한 답장. 무슨 대화든 간에 다 가능한 답장. 가능한 답장이 뭐예요? 맞아. 무슨 말이든 간에 가능한 답장이잖아요. 뭘 물어봐도, 아니, 무슨 말을 해도 가능한 답장들 있잖아요. 오빠, 나 트샘 맞아. 맞아. 밥 먹었어. 맞아. 여러 군데 다 동시에 보내니까. 이거 치밀하게 보내줘야 돼. 영화를 물어보는, 무슨 뭐 주제를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오빠, 그 어제 나랑 본그 영화 이름 뭐야? 에마보인? 맞아. 너 맞아. 야! 혼자 봤어. 좋더라. 롤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 시청자랑 오디오 안 들까봐. 콜. 우리 오디오 안 들래요? 콜. 홍진경 덕임치 요즘 안 들었나 보다. 방송에. 트렌센더 다섯 명이랑 남그 시청자 다섯 명이랑. 언니 피지. 요즘에 헷갈립니다. 많이 뜬다 그러더니. 어? 내가 오늘 레드톤 때문에 이래저래 많이 찾아봤거든요, 탑캐를. 네. 헷카림이 탑을 많이 온대요, 요즘에. 4월 달부터 패치가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헷카림이 뜨는 캐릭터래. 그래요? 탑 헷카림이 졸라 많대요, 요즘에. 방송하러 온게 아니고 밥 먹으러 온년 같아, 나는.